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소원 수리로는 안 된다는 거 자네도 잘 알잖나. 그렇긴 하지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여길 보면 다른 부대에서 이미 실시한 적이 있어. 충분히 가능해. 하지만 우리 대대 간부들 얼굴들은 병사들이 다 안다 아닙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이미 적당한 사람을 구해놨으니까. 예? 들어와. 충성! 충성. 소위 주여호! 호출 받고 왔습니다! 자네가 오늘 새로 전입한 소위인가? 예? 아, 예. 그렇습니다! 이야, 어리버리한 게 아주 딱이구만, 딱이야! 자네가 맡아줘야 될 특수 임무가 있다. 바람이 차갑던 어느 날, 우리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무시무시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다. 잡겠습니다. 빅뉴스입니다, 빅뉴스!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또? 신병이 왔답니다. 신병! 신병 그런 얘기 없었는데. 신병! 그런 얘기 없었는데, 갑자기 신병이 왔다. 신병 받아라! 넌 오늘 되졌어. 작전명 무간도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여자친구 있나? 그 음모를 꿈에도 눈치채지 못한 고참들은 아무 의심 없이 평소처럼 신병놀이의 혈안이 되었다. 빨리 움직여! 마치 불길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나도 오늘은 신병이야. 앉아, 앉아. 괜찮아, 괜찮아. 정말이야? 아이, 그렇다니까. 야, 소대 고참들 진짜 재수 없지 않냐? 재수만 없는 게 아니라 완전 정신병자들아, 정신병자. 누가 제일 정신병자 같은데? 아, 당연히 그 호창인가 호빵인가 하는 그 상병 자식이지. 야, 그리고 그 병장 걔는 완전히 멸치대가리 같이 생긴 게 폼만 더럽게 잡고 그 나머지들은 완전 고문관 트리오더라, 트리오. 그래? 정신병자, 멸치대가리, 고문관.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니들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찌질이라더라. 찌질이? 한 주먹? 어디 한번 해봐. 죄송합니다! 이명! 주명! 어? 마. 푸시 푸시 베이비, 마음을 받아줘. 푸시 푸시 베이비 보이스. 대대장님! 그래, 나다. 뭐 좀 알아냈나? 대대장님, 혹시 신병놀이라고 아십니까? 신병놀이? 그러니까 신병놀이가 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병사들 사이의 비밀은 고스란히 대대장님의 귀로 흘러들어갔고,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쳤다. 앞으로 주신! 앞으로 주신! 이런 주체! 이런 주체! 바로 굴러! 잘하고 굴러! 우러 굴러! 우러 굴러! 여사! 기사! 너희들이 왜 이런 벌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호. 병장 김태우! 혹시 신병놀이라고 들어봤나? 신병놀이 말입니까? 그게 뭡니까? 저는 처음 들어. 시끄러!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여자친구인데 사진 가져와라!
총사원자 PX에서 총사원아! 상병 김호창! 이등병 오대구 신병 뒤통수 치게! 병장 최종훈! 긴 말하지 않겠다. 앞으로 한 번 더 신병 노래하다 적발되면 그 즉시 영청행이다! 방문병! 네! 일병! 오! 의! 쉐! 이 녀석들 이름 적어서 3중대장에게 휴가 5일씩 자리라고 연락해! 네! 알겠습니다! 비로 추천! 뒤집으시! 바로 올라! 사람 골라! 우럭 올라! 골라! 야, 야, 여기, 여기. 야, 이용주. 대장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것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디테일해도 너무 디테일해. 이건 분명히 어떤 녀석이 대대장님한테 찌른 겁니다. 야 신병, 너지? 네 녀석이 전입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했어. 너지? 너지? 아닙니다! 전 어제 하루 종일 이용주 이병이랑 붙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신병 어제 저랑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영주야. 영주야, 너지. 너지! 불어, 이 자식아! 불나무! 네! 그네 증거도 없는데 엄한 애들 잡지 마. 이런 씨. 어떤 자식인지 걸리기만 해봐라. 네 녀석들 중에 한 놈이라도 걸리면 장갑차랑 줄다리기를 시키겠다. 알겠나? 그 후로도 사병들의 비밀스런 일상은 계속해서 새나갔다. 이게 대목이 자냐? 도대체 어떤 놈이야 진짜? 거울이랑 가위바위보라니. 네가 한번 이겨봐. 네가 한번 이겨봐. 아닙니다. 너뿐이 혼자. 아, 백봉기. 이병 백봉기. 왜 이렇게 놀라? 찔리는 거 있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놀라? 아닙니다! 니들 내 눈앞에서 절대 사라지지 마라. 만약 몰래 사라지는 놈은 그 순간부터 범인으로 간주하겠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 몇 군데? 야야야, 신병아! 이병! 주! 영! 호! 네, 미대사에도 왔다 했지? 예! 그렇습니다! 저쪽 가가 페이지 작업 좀 막으래.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민사한테 또 민. 야, 백봉기. 야, 백봉기! 자연스럽게 행동해. 들키면 끝이니까. 어제 자식 봐라, 말이 버벅거려. 야, 이용주! 이병! 네! 어제... 용! 주! 예, 알겠습니다. 요즘 바라는 게 없나? 혹시 드래곤볼이라고 아십니까? 드래곤볼? 그게 뭐야? 설명해봐. 어, 뭔가 생기는 게 있구나. 어. 아닙니다! 일단 7개의 바둑 아래 별의 1개에서 7개까지 그립니다. 그리고 다른 바둑 알과 함께 네모 반에 바둑 아래 뿌립니다. 차차라 드래곤볼! 불! 별이 그려진 바둑알들을 찾아. 그걸 왜 찾아야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드래곤볼이란 후임병들을 괴롭히는 스킬입니다. 뭐? 마스크 끝내! 죄병장 똑바로 붙어! 한 번만 더 드래곤볼 놀이에다 적발되면 그때 즉시 영청행이다, 알겠나? 야, 이 새끼야! 똑바로 붙어! 뭔가 수상합니다. 우리 이야기가 자꾸 간부들에게 새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다. 소대에 간부의 스파이가 있는 게 분명해. 스파이라? 그럼 잡아야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미 손에 써놨습니다. 맞습니다. 대대장님 당방병. 제가 포섭해놓은
스파이입니다. 역시 김상병이야. 눈에는 눈, 스파이엔 스파이란 거구만. 자, 오해병 보고해봐. 요즘 대대장님께서 좀 수상하십니다. 오밤중에 막사에 오시질 않나. 어젠 말도 없이 나가셔선 옷에 페인트까지 묻혀오셨습니다. 은밀하게 장소를 바꿔가며 스파이와 접선하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접선하는 장소를 진술할게. 그렇게 스파이 색출을 위한 역무관도 작전이 시작되었다.